여러분들 요즘 대리 고민하시나요? 친절해서 맛있는 대리 맛대리 어떠세요? 정식 PC방 수작업과 합리적인 가격인 맛대리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각종 후기는 덤. 일단 이번 젠지 방배우의 대회팀 바로 400조에 가까운 레알 밀란 네덜란드입니다. 이거 반데이크 하나가 시카기 때문에 반데이크 빼고 나머지 오이로로 해가지고 케미를 받는다. 저희 팀의 모먼트 호돈 3카 모먼투 푸스카스 3카와 모먼투 굴리트 3카 그 다음에 뭐 OTW 아자르 10카 약발이긴 한데 10카라서 스탯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레이카르트 뭐 주드 벨링엄 하고 뭐 풀백에 뭐 테오 10카와 카르바할 9카 바데크 10카와 네스타 아이콘 네스타 은카 키퍼 뭐 베고비치 하고 여기 교체 선수까지 모먼트 셰프첸 3카 피구 3카 카카 3카 베컴 3카 에시안 금카 돈나루마 10카까지 해가지고 팀을 야물딱지게 맞춰놨다라는 거. 주전 선수를 좀 정해야 되는데 주전을 어떻게 할까가 좀 고민이네. A few moments later. 야 셰프첸 호돈에다가 아자르 굴리 팀 지리는데요? 혹시 지금 제 방송 중에 본인이 챔스 티어 이상이다 계십니까? 브라질 삼바 축구단 다른 분 없나요? 아 팀이 너무 안 좋으신데? 오! 야 이거 슈챔인데? 삼고수다 오케이 이 형님이랑 갈게요 2030년 갑니다잇 뭐한테 허대요 와 야 미쳤는데? 오 까비 와! 따세이! 와, 씨발. 팀 진짜 미쳤다. 와, 야, 그냥 개빨라요, 애들이. 갑니다 모먼트 레아논 아우 개빠르네 진짜 어리야 지금 혼자 KTX인데? 와 진짜 미쳤다 아 진짜 미쳤네 이거 놀고 있는 프로게임 없나? 아 잠깐만 아 근데 내 실력을 아 이게 내 실력을 공개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 아 이게 스크림을 하면서 굳이 내 실력을 이게 오픈을 해야 되나? 성민이한테 한번 배워볼까? 성민아 혹시 좀만 더 올라가서 안 돼요? 한판 가능하니? 나를 패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하실까요? 나 못하는데 괜찮나? 아 또 밑밥 야무지게 깐다 배부르겠어 따세이! 잽잽 고! 천 개는 선생님이 가져가도 됩니다. 저는 배우고만 하는 의지. 배우고자 하는 의지, 오늘. 어? 어, 씨, 뭐야? 어, 뭐야, 이거? 셰프젯고! 어 뭐야 셰프젯고 개좋은데? 아 잠깐만 너무 압박하면 이게 압박하는 습관이 들어있으면 안돼 대회 때 이렇게 압박하다 먹히면 바로 골로 간다 와씨 파워슛을 왜 이렇게 잘해? 아씨 왜 애들이 너무 빨라서 적응이 안돼
어 뭐야? 왜 이렇게 잘, 왜 이렇게 잘 차지? 확실히 잘하긴 한다. 와, 씨, 와, 씨, 막기가 어렵네? 아니, 이거 왜 내 선수가 못 뺐어요? 정성민 프로들이 알고 있는 핵 쓴다. 형, 이거 대회 때 슬프면 아닌 것 같은데, 냉정하게. 어? 저 완전 공격 스타일인데? 너무 공식 경기 스타일 아니야, 지금? 오랜만에 대회 잠깐 잃은 것 같은데? 아 예? 예? 그러니까 형, 내가 볼 때 이거 전술 3점골 넣으면 잘할 것 같거든? 먹으면 그냥 망함. 하루 종일 수비 뒷공문 수차이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제가. 저 진짜 안정적으로 고민해볼 것 같은데. 제대로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올라가면 한번 가시죠, 안정적으로. 제... 대충했다 이건가?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루즈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진짜 안정적으로 할 거니까. 어디 가서 기가 죽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오케이. 와씨. 어, 키컨 왜 이렇게 잘해? 와, 개인기 환상적이네. 안정적으로 라이크 시몬스. 뭔가 팀을 앞세워서 못하겠네. 에? 아, 저 돈나루마 왜 이래? 몸은 다운. 와, 씨. 어, 너무 잘하는데? 와, 뭐야? 와! 했습니다. 이기고 있어서 너무 네네. 너무 신났습니다. 첫 공격처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두 골 넣고 나서 거의 무슨 코뿔소 마냥 달렸는데 공격도 그냥 막 들어오고 공식 경기하는 중. 마지막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2K리그 올라가게 됐을 때 저 통할 것 같나요? 이거 통할 수도? 근데 대회는 사실 말 솔직히 말하면 그냥 깡이라서 7번 한다 치면은 1승 1무 5패 이상 돼. 1승 1무 5패. 예? 1승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1승을 약간 어디서 할 거 아니면 KT나 광동산들 할 것 같아. 맞지. 오히려 하위권 팀은
배우 형한테 볼록 돌려가지고 강준호 거기서 그 힘들 거거든. 준호 형은 쉽지 않아. 준호 형은 리그에서 만나면 그 형은 악마야. 멸망자는 제가 강준호를 또 깎은 적이 있기 때문에 기홍이 같은 일로 해야지. 기홍이 나오석이 아 정성민 왈 방배우 공경처럼 하지 말고 않고 볼 돌리면서 안정적으로 하면 박준혁 끝. 공격력은 EK리그 씹어먹을 정도. 안정적으로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젠지방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떠한 경기력을 보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에게 강한 편일 듯 대회는 깡. 약자보다 최우석, 강준, 박기용 이런 공격력이 좋은 강자에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말은 뽀꼬가 맨날 이 티어 1황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쌉소리하지 마세요. 아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전달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해주신 요 젠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대 팀에게 그 올킬을 당하며 젠지는 아쉽게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를 나서지 않았어요. 왜 경기를 나서지 않았냐? 제천 행사가 있어서. 사실 저는 좀 이게 좀 팀원들에게 그냥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라. 아니요 제 잘못이 아니요 유봉훈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도 없었고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그 현장에 없었던 제가 잘못이 아닐까. 일단 젠지가 떨어지게 되면서 젠지 계약서를 썼잖아요. 젠지 계약서를 썼는데 젠지 계약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승강전 떨어지면 이 계약은 해지다. 그동안 젠지방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팀원들 너무너무 고생했고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서 그때는 내가 꼭 현장에 있을게. 우리 팀원들 사랑해.